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오이산에서 좀 하다 말았는데요. 그 사진 보면은 오이산 중대가 봉오리가 보이죠? 거기에 큰 절이 있어요. 옛날에 이제 자양스님 계실 때는 너무 추워서 거기에 온두막처럼 아니면 그 턱을 굴 뚫어 살았을지 몰라. 바람 피하려고. 예? 굴이 따뜻하잖아요, 오히려. 문제가 물이야. 물이 있어. 여기 중대와 북대 사이가 저 떨어진 곳에 북대에 물이 나던 곳이 있어. 예? 물이 나던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물을 길다 먹었는 양인데, 거기 지금도 세임터가 조그맣게 보입니다. 보이는데, 혹시 울산 가면 무슨 강이 있더라? 태화강. 거기가 태화지야. 그 태화강 유래가 거기서 나온 거야. 왜? 부귀시대 왕의 연호가 태화 연호거든. 다 유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우선 마찬가지로 자양스님이 한국 들어오셔가지고 문수보살 어디 계실까? 우리나라 계실 것 같은데 산세가 비슷한 게 어딘가 찾아보다 보니까 아까 동북방 그랬죠? 강원도 평창 월정사에 있는 오지산이 북쪽이 아니죠? 동해바다 인접해 있지? 동북방향이라고 거기가. 야, 바로 그곳이구나. 그래서 오대산 그려놨구나. 가면 거기도 이제 화엄이 나온 것처럼 문수보살을 비롯해서 일만 보살이 법을 살하고 있다 했잖아. 그래서 중대, 북대 막 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고. 그죠? 그런 이야기 하면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세조대왕이 거기에 이제 몸에 종기가 많이 나서 피접했잖아. 그죠? 그래서 말하면 거기에 휴양을 갔잖아요. 만난 사람이 누구야? 문수보살.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가운데 보시면은 이 중국의 오지산 가면은 수상사는 수상사, 수상사, 수는 문수할 때 숫자, 상은 모양. 저 어떤 뭡니까 주지스님 말이죠. 오지산 계신 문수보살을 갖다가 조상 크게 불상을 조상하고 싶은데 문수를 만나 본 사람이 없네. 예? 그래가지고는 몸통 만들어놓고 머리를 못 올리고 있는 거야. 예? 공양주가 밀가루로 그쪽에는 이제 그 논이 거의 없고 다 밭이고 산이란 말이지. 먹는 게 전부 다 이제 귀리, 호밀 이런 거란 말이지. 그죠? 우리 냉면 먹는 그런 냉면 재료가 뭐죠? 메밀. 그죠? 메밀로 죽을 쓰다가 반죽하다가, 반죽하다가 잠깐 그 반죽하는 물만 붙이면 하잖아. 그죠? 물 속에 물속 모습이 나타나는 거야. 그걸 보고는 빨리 메밀로 만들어서 올려놔서. 근데 그 문수보살이 청룡을 타고 왔어, 청룡. 그 파란 용이죠? 청룡. 그죠? 아, 청사자. 사자상이니까. 파란 사자 모양이죠? 미안합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은 사자 타고 다니고, 보현보살은 코끼리 타고 다니고. 근데 이거는 파란 사자야. 청사자상. 특이하지, 그죠? 가보고 싶죠? 나는 여름 갔다 왔다 했죠, 그죠? 이런 모습이 그렇게, 그래서 당시에 불상도 안 본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거 참 재밌는 이야기지, 그죠? 그만큼 신심으로, 기도의 힘으로, 그죠? 또 보면, 무착무위선사 있습니까? 우리 책에 조금 나와 있는데, 그런 이야기, 네, 나와 있는데, 무착무위라는 스님은 이제 선사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 스님이 아침 공양하다가 바루 속에 말이지, 바룻물, 그 뭡니까? 바룸은 네 개거든. 밥을 받는 바루, 국을 받는 바루, 반찬 받는 바루, 또 마지막에 물 받아놓습니다. 청수. 마지막 씻어서 먹으려고 받아놓거든. 그 바루 때 속에 이렇게 밥을 먹고 나서 씻으려고 보다 보니까 문수보살이 보이는 거야. 그리고 오대산이, 그 금강굴이 보이는 거야. 문수보살 계신 곳이. 그 어딘가 하고 생각을 해보고 이제 말을 들어보니까 산서성이 오두산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동이라는 꽤 먼 동네에서 그분이 참선하다 말고 덮어놓고 아 친견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그 먼 길을 바리바리, 바리바리란 말 알아요? 바리바리 그죠? 갔단 말이지. 가가지고 이제 가는데 오두산 입구쯤 가는데 어디 가는지 모르니까 첫길이기 때문에 마치 농부 가운데서 밭을 이렇게 논을 갈고 있는 영감님 계시니까 영감님 이 동네에 혹시 금강 어디 압니까? 그러니까 영감님 물어보기를
어디서 왔습니까? 저는 형동이라는 곳에 무슨 절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는 대중이 얼마나 삽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용도 살고 뱀도 살고 많이 많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랬거든. 용이란 말은 머리란 말이고 뱀이란 말은 이제 꼬리란 말인 이제 평범하단 말인데 이렇게 뛰어난 스님도 계시고 일반 스님도 계시고 섞여 삽니다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무차게 물어봤어. 혹시 이 근처에 이 근처에는 대중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는 전삼삼 후삼삼 들어봤어요? 자, 삼자를 나열해봐. 전삼삼 후삼삼 그러면 3333이지, 그죠? 과거에도 3334, 미래에도 334. 더하기 하니까 9999. 나와요? 온산에 만명 문수가 됐다 그랬지? 아까 책에 나왔죠? 한 명이 누굴까? 이게 화두야. 한 명이 누굴까? 그래서 이제 이걸 못 알아듣고, 거기 갸우뚱하고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영감님이 저리 가라고. 절로 가라고, 절로 가라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었어요? 인자 웃고 있어요? 절로 가라고. 그래서 절로 가란 말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올라가 보니까 금강굴이 있네. 거기 절에 이제 스님 한 분이 바둑을 두고 있네. 그래서 이제 이것 좀 물어보니 대답도 안 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무슨 말, 막 말을 걸어도 문수포사 어디 계십니까? 대중 얼마나 물어보고 아무 말도 안 해. 응? 말다 끝내니까, 말다 했나? 그러고 쳐다보니까, 뭐가 있으니까, 동자생을 불러가지고, 균재라고. 균재야, 안 내라. 그래서, 따라가서 올라가 보니까, 유리강전이 있는 거예요. 올라가서 보니까, 아주 멋진 누각이 있어. 응? 유리로 만들어진, 뭡니까? 멋진 누각이 있어. 거기 올라가가지고, 딱 보고 있는데, 균재가 말이지, 무착 스님의 뒤통수 딱 치면서, 우리 많이 들어본 교송이야. 성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다 외웠어요? 다시 한번 시작. 성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이 말을 딱 들려주고서는 뒤통수를 딱 쳤다. 눈 떠보니까는 누각도 없어지고 동자도 없어지고 다 없어진 거야. 그래도 못 깨달아가지고는 쳐다보고 이상하다. 이 치과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내려와서 이제 수상사 가가지고 동짓날 죽을 쓰려고 이제 하면서 공양 유도로도 했는가 봐. 죽을 쓰고 있는데, 파축 쓰고 있는데, 파축 쓰는 그 거품에서 문수보살이 탁 튀어나와서 나 여기 있다 그러는 거야. 그때 깨달아가지고는 주걱으로 문수 치면서 너는 너문수고 나는 나문수다. 드디어 만 명의 문수보살이 퍼즐이 맞았어. 그것도 모르면은 할수 없고, 알았으면은 끄떡끄떡. 자, 그런 내용이 바로 여기 사진하고 연결됩니다. 그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문수신앙이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있는데, 쭉 가면, 여기 사는 가면 전체가 동서남북대, 꼭대기에 다큰 절들이 지금 엄청 크게 절 지어놨어요. 그리고 지금은 관광객이 말이죠. 인산이네야. 여기 이제, 오지산이 불교 성지가 될 때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여기는 부귀시대에, 우리 같으면은, 300년 때 말, 400년 때 초에 부귀. 중국이 이제 삼국지 시대 있죠. 뭡니까? 오나라, 위나라, 총나라. 위나라 통일하잖아. 이 나라 망하고 나서 진나라. 진나라가 이제 망하고 나서 다시 남북조 시대. 북조에 성이 탁발이라는 사람들. 고구려에 보면 강교토 대왕하고 막 연나라 싸우잖아요. 그 시대. 바로 지나서 탁발씨들이 이제 나라를 세운 게 이제 부귀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오대산에 있는 대동, 따똥 그러는 대동이라는 말도 참 재밌어. 큰 대자 한 가지 동자. 이게 이제 유교에서 나오는 대동세계를 말하는 것이거든. 유교에서 말하는 유토피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대동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석을 하면 뭡니까? 고을 만들면서 불교를 많이 도와줘가지고 그때 불교 성기가 됩니다. 근데 얼마 안 가가지고 부귀 태무제는 불교를 또 엄청 그 도교의 도가의 도사의 예? 그 뭐, 조진이라고 하는 사람의 꼬드김에 넘어가가지고는 예? 불교를 사정없이 또 파불, 폐불이라고 그러지. 거의 불교를 절멸하다시피 해요. 당시 스님들 몇만 명을 환속시켜버리고 절파하게 합니다. 근데 바로 그 아들이 다시 또 신심이 있어가 불교를 또 엄청 또 지원해줍니다. 그래가지고는 450년, 60년대 그 아들 때부터 말이죠. 그 운광의 석굴을 큰, 중국의 사대 석굴이 도낭 석굴, 운광의 석굴, 내려가면 용문 석굴, 맥재 석굴 많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규모의 석굴 사원을 만듭니다. 돌산을 파들어갑니다. 인도의 아잔타로랑 똑같이 비슷하게 만듭니다. 파서 집어넣는 게 아니라 파가면서 붙여있는 무당 다 만드는 거예요. 인도의 아잔타로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총감독이 다묘라는 스님이야. 그 스님이 굉장한 스님이고 그 스님은 얼마나 유명했으면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 신으로 보셨다고 그래. 그 스님이 이제 불상 조성할 때 조성하는 사람들이 신심으로 다 가면은 그 많은 불상이 다 웃고 있어요. 보통 경우 이제 억지로 하게 되면 불상이 웃게 안 나올 거 아니야. 예? 노임을 적게 줬다. 요즘처럼 뭐 띵게 먹었다. 비질이 저질렀다. 시켜서 했다 그러면은 표정이 이렇게 안 나올 거야. 근데 다 웃고 있어. 얼마나 웃는 모습이 아름다운지 몰라. 진짜 아름다워. 아니, 신심으로 했더라. 근데 담요 스님이, 예? 당시에 뭐판 사람들이, 그린 사람들이 부처님 얼굴을 봤겠나마는 그 스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 상원은 반드시 왕자, 태자 모습을 조성해버려라. 그래서 보면은 부처님 가부좌 하면 뻣정다리가 있는데 태자 왕자면 무사 출신이 많을 거 아니야. 가부좌가 안 돼. 응? 그런 모습이 많이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후세에 자기 아버지 왕을 누가 파괴하겠나. 그래 안 그래? 참 머리 좋지 그죠? 그렇게 해놨어. 어? 그죠? 그런 곳이 이제 의상인데 여기 이제 이게 불교사이 된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효문제가 참배하러 올라갔다가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어. 한밤중에 돼버린 거야. 혼자서 떨어져가지고 호위보사 헤어져 버려가지고 동자승이 나타나가지고 길을 쭉 안내해줬다. 고마워가지고 동자승한테 내가 너한테 뭘 보답을 할까?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네. 동자가 그지? 뭘 줄까 그러니 방생 하나 깔 만큼의 땅만 주시면은 부처님 모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거든. 방석 얼마나 클까? 저게 생각한 방석인가? 그래서 뭐 그까짓 것이야 하면서 허락한다 했거든. 통자승이 말이지, 방석을 쫙 펼치니까 오봉을 덮어버린 거야. 그래서 오해산이 불교산이 됐다는 말이에요. 영산이니까. 그래서 이제 효문제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동자한테 나를 속였잖아. 그러니까 속인 게 하나라겠지. 이만큼이나 말안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는 산이 있는데, 효문제가 화가 나가지고 산 꼭대기에다가, 보면 산 민둥산이죠? 예, 우리가 청령은 뭐냐면은, 양파 그런 말이 있어요. 양파 총자입니다. 들어봤습니까? 양파 총자? 달래 양파. 총자 위가 풀초가 들어가거든요. 달래 양파야. 그래서 총령이란 말하는데 바로 양파, 달래 같은 그런 그 식물이 많이 나서 그런가 봐. 그래서 스님들이 못 살게 효문제가 예? 달래를 쫙 뿌려버려. 그래서 총령산이 된 거래. 냄새가 날까? 스님들은 못 먹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수보 나타나고 다시 거기다가 선복 향나무를 쫙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향나무 많이 했어. 이 향나무가 이제 향이 더 강해가지고 양파 향기를 다 잠재워버렸다. 그래서 나무 큰 나무는 없고 잡목들이 많은 곳이 오산입니다. 너무 높으니까 못 살아 고산지대는 알다시죠? 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인지 민두산인지 몰라. 그런데 올라가면 산이 있긴 있고 말들도 있고 방목하고 있긴 있는데 주로 풀들이 잡목들이 많이 있지. 있는데 큰 나무는 없다. 왜냐하면 너무 춥고 고산지이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런 이야기, 이제 너무 한 번에 이야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공부를 합시다. 그죠? 이번에는 따라합니다. 불부사의 법품, 열의십신상의 품, 열의수호강명 공덕품, 네, 이세 개를 같이 보는데, 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불부사의 법은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법, 법의 특징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그죠? 여기 이제 부처님 법을 생각하다 그랬는데, 이제 277 아래 보시면, 불사의 법은 부처님의 법의 특징을 말하고 있다 그랬죠? 여기서 청렬하 보살이 수행하여 생긴 부처님의 과덕, 과덕 그러면 과자가 결과거든? 부처님 됐을 때 생겨나는 덕, 이걸 과덕 그럽니다.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덕, 어? 과덕, 응? 그걸 말합니다. 그 과덕은 불가사의를 말하고 있는데 이 품에 집회하는 보살들이 부처님의 국토, 또 청정한 서원, 서원 원력, 그죠? 또 종성, 종성이란 말은 그 종족의 하나의 계통. 종성, 개통, 그죠? 우리가 보면 단군 그잖아, 그죠? 쉽게 말하면 한민족 그잖아. 그듯이 무슨 족인가, 석가족의 개원, 기원 그런 거. 혹시 여러분들 그 한글을 창제하고 나서 훈민정음 용비어책을 썼다 했죠? 그 다음에 맨 먼저 쓴 책이 석보상절, 부처님의 족보, 그죠? 얼마 전에 동국대에서 그 한글로 완역했다고 발표도 그랬는데. 또 하나는 월인 천강지국. 불교책을 했지 않습니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 얼마 있으면은 그 영화가 나와요. 나라 말싸미 해가지고 들어봤어요? 신미 스님을 주제로. 주인공이 신미 스님. 세종대왕 시절에, 예? 우리 그 한글 창제의 주역이 우문학 쪽으로는 누구냐면은 신숙주. 그다음에 언어학적으로, 불교학적으로는 신미스님. 두 분이 핵심 인물이거든요. 나중에 그 신미스님에 대해 조명하는 소설도 나와 있고, 최근에 학교에 점점 이제 그런 잊어버렸던, 놓쳤던, 응?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글 창제는 인도의 어순으로, 응? 산스크리트라고 그러지? 어순으로 우리나라 말, 일본 말, 알파벳 순도 나와 있다. 인도말하고 뭡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아, 가, 예? 카, 타. 다 인도말의 어순들이거든. 그 대바나가리 숫자라고 그러는데 그 자모순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받아 들어온 거야. 이게 아야, 우유 다 나온 거야. 어? 그죠? 그렇게 다 인도말이 오운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말은 그게 심해. 일본은 아이, 우에오, 가기. 전부 다 이런 인도말 순서, 그냥 순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인해 보기 했는데. 그래서 인도말의 어호순에 맞췄는데 당 신미스님이 티벳까지도 도난까지도 갔다 온 사람이야. 뭐 하려고? 언어학적으로 연구하려고. 자 보시면은 부처님의 과덕, 부처님이 됐을 때에 생겨난 덕, 불가사의하다. 그래서 이 품에 이제 보면 부처님의 국토, 청정한 서원, 종성, 세상에 나오심, 법신, 음성, 지혜, 신통력, 자제함, 그죠? 걸림없는 머무름 등 열 가지 수많은 내용에 대해서 뭡니까? 불가사의하다고 하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계속해서 열 가지로 열 가지. 쉽게 말하면 한량없이 머무르는 내용에 대해서 열 가지. 또 그지없는 법계에 두루하면서 열 가지. 그죠? 잠깐 동안 태어나는 지혜에 대해서 열 가지. 부처님은 때를 놓치지 않는 사실에서 열 가지. 계속해서 수백 가지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네? 이게 내용은 길지만은 핵심은 부처님의 세계의 불가사의한 능력. 이걸 이제 정리하는 것을 18불공법 그러기도 하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의 많은 보살들의 생각을 알고서 청렬하 보살에게, 청렬하 보살에게 저 보살들에게 설명해 주라 해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100가지 문, 100가지로 물어보고 100 곱하기 10은 1000가지 답을 그래요. 그죠? 대강 이제 보시면 열 가지 광대한 불사, 열 가지 무위행 자제법, 열 가지 머무르는 법, 열 가지 광대한 힘, 열 가지 세상의 힘, 열 가지 결정하는 법, 열 가지 빠른 법, 열 가지 항상 응하여 기억하는 청정한 법, 열 가지 무량 불가사의 삼매, 열 가지 무해탈법, 열 가지 일체 지혜 등등등. 예를 들면 모든 부처님의 세계에는 열 가지 머무름을 향하는 법이 있다 해가지고 첫째 뭐라 하겠습니까? 모든 부처님은
깨달음 일체법에 머무른다. 두 번째, 모든 부처님은 큰 자비에 머무른다. 세 번째, 모든 부처님 본래의 서원에 머무른다. 넷째, 모든 부처님은 중생을 버리지 않고 교화하는 일에 머무른다. 다섯 번째, 모든 부처님은 의잠이 없는 법에 머무른다. 여섯 번째, 모든 부처님은 허망함이 없는 법에 머무른다. 일곱 번째, 모든 부처님은 생각이 잘못이 없는 법에 머무른다. 여덟 번째, 모든 부처님은 걸림이 없는 마음에 머무른다. 아홉 번째, 모든 부처님은 편안한 마음으로 머물러 아직 산란한 적이, 산란이란 말은 머리가 혼란스럽구나, 혼돈이 오구나, 잡념이 들어오구나, 이었단 말이지. 열 번째, 뭐랍니까? 모든 부처님은 법이 평등하고 무너지지 않는 진여 실제에 머무른다. 이렇게 한 가지 답에 대해서 백 가지 물음이야. 한 가지, 열 가지씩 이제 천 가지 답을 해버려. 이렇게 화엄경을 편집한 사람들은 조 능력이 굉장한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부처님의 세계의 그 뭡니까? 불가사의한 모습. 부처님이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들. 또 한 가지는 이제 열의 십신상의품이 있죠. 따라할까? 열의 십신상의품. 부처님은 십신. 십이란 말은 열 가지가 아니고 수많은 몸의 상, 관상. 자, 여러분들, 저 볼까요? 한자 잘한 거 봅시다. 나무목 변에다가 논목 들어가면 서로상 그잖아요. 그죠? 둘이 있으면 대화하면 상호간에 그러죠. 그때는 무슨 상이야? 서로상 그죠? 응? 그래 안 그래요? 또 상자가 또 무슨 상이 있습니까? 쓰임이 모양이란 말도 있어. 모양상. 응? 근데 손 펴볼까? 뭐라 그래? 수상. 발 펴볼까? 발은 무슨 상? 근데 이런 말이 있죠. 족상은 불여 수상이다. 족상이 아무리 잘생겨도 손에 있는 손금 수상만 못하다. 이때 상은 무슨 상일까? 손모양? 손모양 보고 안 그러지. 손금 보고 하는 거지, 그죠? 그죠? 수상은 불여 골상이다. 손모양이 아무리 예쁘도 손금이 아무리 좋아도 골, 뼈골, 귀골이다 무슨 골이다 있잖아요. 있어 없어? 네, 뼛속에 뭐가 필요해? 골수가 필요해. 그러니까 골상은 불여 골수상이다. 골수. 골수가 비면 안 돼, 안 돼? 우리가 골 비었다 하잖아. 골수는 불여 뭐야? 심상이다. 마음상이다. 네? 마음이 고와야 뭐라고 하더라? 노래가 있잖아, 그지? 예? 이제 마음이 곱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지. 근데 아무리 고와도 써야 돼, 말아야 돼. 그래서 심용상이다. 어? 심상은 불여 심용상이다. 마음은 고운데 마음 쓰면 영 그래. 그러면은 안 고운 거야. 어? 자, 이때 상자는 뭐냐면 따라할까? 상볼상 뭐라고? 상볼상.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말이지 어떤 사람이. 예? 백낙이라는 사람이 백낙, 이름이 백낙이야. 백자, 흰백자인가 써가지고 조활락, 이름이니까 백시고 락자인가 본데 말을 참 잘 봤어, 말을. 이 사람이 국가에서 말이죠. 왕이 탈 말. 응? 위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 너무 잘하니까 오다가 내려와. 좋은 말 하나 골라주세요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나가다가 이제 다니면서 좋은 말 딱 골라서 올려버리면 왕이 타고 다니면 적토마가 돼버리고 평소에 리아카 끌고 말이지, 짐 끌던 말이 이 사람이 딱 첨부에 올리면은 전제도 장소 타는 아주 막 천리마, 적토마 막, 예? 되는 거야. 기가 막히지.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한 번은 말 많이 파는 시골 동네에 가서 이제, 예? 말을 이제 팔고 있는 동네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예? 말을 못 팔고 해가 지가 하는데 말을 못 팔고 쩔쩔 매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울면서 내가 이 말을 팔아야 우리 식구 먹고 사는데 말이 못 팔고 있다고 막 발을 돌리면서 죽으려고 그래. 다 가야 가 파장되고 있는데 백낙이 도와주려고 말이지. 응? 근데 사람들이 백낙이 사람 아까 모를까 텔레비전 없어도 들은 풍월이 있잖아. 딱 보면 알아. 책 보면 알아. 그지? 그 사람이 말 주변에 몇 바퀴 돌더만은 예? 입을 만져보고 코도 벌려보고 입도 벌려보고 눈도 보고 어느 털어 보면서 참 좋은 말이다. 한마디 소소 몰려서 살려고 막 경매처럼 올라가는 거야. 비싸게 팔아줬어. 그래서 이제 천하의 백낙이단 말이 나온 거야. 이게 말을 상을 잘 본 사람. 혹시 아미가 여러분도 그죠? 못 팔면 나한테 자 내가 봐줄게. 자, 그
그래서 이제 상호인데, 그죠? 예, 상호인데, 우리 부처님은 보통 경우에 뭐라고 하냐면, 32상 80종 들어봤어요? 우리 프린트 안 나와있죠? 우리 내가 지금 알려드린 내용들은 많은 경우에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홈페이지, 정각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예, 다음이나 네이버에 정각사 검색하면 우리 절 홈페이지 맨 위에 올라가 있어. 맨 위에. 들어가면은 법회 공급방에 내가 자료를 많이 올려놓고 있어요. 사진도 올려놓고. 아까 우리 했던 사진도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 또 그런 자료 보시면서, 예? 32상 80조도 다 올려놨어. 응? 올려놔서 읽어보시면은 또 필요하면 거기 복사해서 쓸 수가 있고 그럽니다. 아셨죠? 근데 부처님도 말이지, 예, 그 부처님께서 부처님 몸에 나타난 신체 특징인데, 그죠? 이 몸에서 보현보살이 열애만이 지닌 부처님의 복덕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복스러운 모습. 자, 생각해봐. 여러분들, 예전에 부잣집 맏며느리깐 그럼 어떤 사람이었어요? 미스 코리아가 맞나? 지금으로 안 맞지, 그지? 그죠? 중국의 4대 미인, 누군지 아세요? 서시, 양기비. 예? 또 누가 있더라? 막, 예? 초선이도 있고, 그죠? 예, 초선이 누구냐면, 삼국지 나오는 여포의 그 연인이에요. 그 여포 연인, 초선이, 그죠? 응? 그러니까, 응? 또 이제 그 뭡니까? 왕소군이도 있고, 왕소군 같은 경우는 왕소군, 그죠? 응? 아, 지나가는 기러기가 또 미녀가 지나가니까 쳐다보러 내려오다가 떨어 죽었다가. 응? 그러니까, 그만큼 미녀라니까. 어? 근데, 지금 기준하고는 안 맞는 거야. 그죠? 양기비 그 중국 화청지, 서안에 있는 화청지 가보면은 좀 오동토동 하거든요. 또 발이 조금의 전조거려서 못 도망가게 확 어디서 쌓아버리잖아요. 이게 걸음걸이도 뚱뚱거리는 그게 미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 현종이 말이지 자기 아들을 비인데 뺏어버리잖아. 뺏어버릴 때 이제 뭐냐면 바로 뺏으면은 아버지가 아들의 첩을 뺏어버렸다? 그러면 용무구니까 면제부하는 뭡니까? 업을 실권내는 방법이 있어. 출가시켜 비구니가 되게 만들어. 한번 세탁을 시켜. 그래가지고 다시 자기가 취해. 그걸 해먹은 사람이 누구냐면 당태종의 첩이었던 측천무, 밀양이, 무후. 그 사람이 이제 그 당선이 말년에 말이지 아파서 이제 방에 누워 있을 때 못 움직일 때 그 젊은 첩이 이제 시중을 들었던가 봐. 그러니까 아들 이치가 보고는 뿅 가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주 비밀리 만났던가 봐. 근데 이제 아버지 첩이기 때문에 왕이 죽으면은 이제 절로 갔단 말이지. 감옥사라는 절에 갔단 말이지. 그러니까 비군이 돼가지고 일종의 세탁이 됐지, 그지? 다시 이제 왕실에 데리고 오는 거야. 그 전례가 있어가지고, 현종도 마찬가지로 신하들이 그런 전례가 있다는 걸 빨리 그것도 좋은 것도 가져주네. 그래가지고, 당현종도 자기 아들의 첩을 뺏어서 양기비를, 그제? 근데 거기 나온 게 뭐냐? 경국지색 그러는 거야. 여러 사람이 있는데, 서시도 마찬가지로 원나라 올나라에서 하면서 이렇게 여자 때문에 막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당나라 마찬가지로 현종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양기비 때 나중에는 당나라가 휘청으로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안록산에 난 일어나고 안산에 난 일어나고 하면서 나라가 시작. 바로 그걸 뭐냐 경국지색. 나라가 기울 정도로 미모였다. 지금 미 기준은 안 맞아. 그죠? 여러분이 더 훨씬 지금의 만면일감이야. 만면일이 싫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십신상의 품인데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예, 대강 이제 말하면은 280페이지 보십니다. 그죠? 가운데, 보현보살은 부처님 몸에 갖춰진 96가지 훌륭한 모습, 대인상이 있다. 그죠? 하나하나 설명하여 부처님의 뛰어난 공덕을 설명한다. 보현보살은 마땅히 당신들을 위하여 부처님의 모습을 말하리라. 하고서 먼저 부처님 정수리 모양, 우리 앞에 부처님 보시면 정수리 올라와 있죠? 요? 이게 이제, 이게 참 어려워. 이게 육계라고, 육계. 응? 예. 실제 부처님 당시에는 어떤 모습이 인도 가도 있긴 있는데 미술사학자들이 말하는 걸 보면 재미있어. 이것도 미술사 보면은 혹시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은
그 사람 강의 들으면 좋은데. 아무튼 인도 불산 가면은 조금 이렇게 탁 올라와, 이렇게 아예 올라와 있습니다. 귀족들이 왕관 쓴 모습이야. 응? 왕관 쓴 모습. 근데 이제 요 불산 모습이 중국에 오니까 양반들은 쪽몰이 안 하거든. 누가 하냐면 하인들이 해. 종들이나 하인들이 중국에 오니까. 미술사께 한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는 초기에 불상 만들 때 보면은요, 요걸 생략해버려. 응? 그래서 이렇게, 이게 뭡니까? 여러 가지 모습 표현하다 보는데, 우리나라에 돌아와가지고 지금 모습 멋있게 나옵니다. 우리나라 초기 신라 때만 해도 이렇게 안 나와. 응? 다르게 뭐 나옵니다. 발전하다 보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6개로 올라오는데, 화엄경에 6개의 이 뭡니까? 의미가 나와 있어. 내가 깜짝 놀랐어. 응?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려서 보면 여기 숨골, 그죠? 백회 그러잖아요. 한자로는. 응? 이게 이제 엄마 뱃속에서부터 숨 쉰다는 거 아닙니까? 응? 근데 표현을 잘 해놨는데, 부처님 같은 경우 상징할 때 이거를 이제 의미를 하나 더 올라가게 만들었잖아. 살이 육개 살을 따놓은 것 같다. 개자가 딸 개자 머리 땄단 말이거든. 부처님 당시 수행 융경 고행하시면서 말이지, 융경 고행하면 당시에 지금처럼 이발소가 있어요. 왕자 시절에 있었어. 왕실에는 정신 머리 깎은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왕실에 머리 깎은 사람, 출가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파리 존자, 계율 편집한 사람 우파리 존자. 그런데 출가하고서는 부처님이 혼자서 가위로 잘랐거든. 응? 우리나라에도 말이지, 고대 조선시대 이전만 해도 신체 발부는 뭐라고 하더라? 수지 부모여가지고 머리 한번 자르면 안 돼. 길러야 돼. 그래서 옛날 왕실이나 귀족 부인들은 말이죠, 머리 길다, 가꿨다, 안 잘랐다 상징이 뭐냐? 머리를 막 이제 말아 올리는 거야. 이게 또 자기 것으로 안 되니까 가채 올려. 그래서 왕비 같은 경우는 누가 높게 올렸냐, 예쁘게 올렸냐 따라서 신분 차이가 나고 그래. 그게 많게는 몇 킬로씩 나가. 디스크 생길까 안 생길까? 가채가 머리 안 자르고 보존의 상징이야. 그게 길수록이 신분 상징이거든요. 높을수록이. 응? 근데 부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왜 이제 워낙에 6년 고행할 때 안 깎았기 때문에 머리가 말려가지고 이렇게 더버번 했다. 심지어는 까치가 집을 지었다 말도 할 정도로 이렇게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왕들이 쓰는 왕관 모습. 응? 왕관 모습. 고리하다가 이제 인도처럼 뾰족하기는 못해. 왜냐하면 하인들 모습이니까. 그러다가 생각이 낸 게 왕관 가운데서 살짝 올라온 모습 있잖아. 응? 그렇게 만들다가 지금은 이렇게 둥글스름하게 예쁘게 만들어놨지. 발전은 가지. 그게 이제 뭐냐? 육계라고 그러는데, 화엄경이 뭐라 했냐면, 자, 보세요. 첫째는, 시작. 첫째는 부처님 정수리에 대인의 모습이 있어. 명정. 명정 밑으로 쫙 쳐보세요. 밝을 명자, 하늘에는 달도 있고 태양도 있다. 명. 맞아요. 정. 깨끗할 정, 맑힐 정, 명정, 그죠? 라 한다. 둘째는 그 모습이 32가지 보배로 장식되어 있다. 그죠? 셋째로 빛의 작용은 한량 없는 대광명의 그물을 얻는다. 그러니까 여기가 알고 보니까 빛을 발하는 장소래. 어디로? 저 우주로. 삼천 대천세계로 부처님의 그 지혜 광명을 발하는 장소라는 거야. 그죠? 넷째 말하겠어요? 빛의 효과로서 일체 세계를 두루 비춘다. 이게 태양보다 더 밝다. 노래 나와요. 찬물가 나와있죠. 태양보다 밝은 빛 나오죠. 찬물가 나오잖아. 가사. 가사 작사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내용들을 아는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이해되십니까? 뿐만 아니고 이제 눈썹 모양, 눈 모양, 코 모양, 응? 혀 모양 하면서 혀 모양 보면 혀. 부처님의 이제 혀를 뭐라고 하면 따라 할까? 장광설. 뭐라고? 장은 혓바닥이 길다. 혀가 짧은 소리 하면 말 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술 마시고 혀가 꼬부라지면 말 잘 안 되지. 그죠? 더듬잖아. 그죠? 못 알아듣지? 근데 혀가 길면 어때? 말이 잘 나오잖아요.
발음이 똑똑하고, 그죠? 응? 그래서 부처님은 혀를 딱 내밀면은 이마를 덮었대. 길다, 넓다, 얼굴 덮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말을 유창하게 한다. 실제로 부처님께서는 말이지, 지금처럼 마이크도 없고 앰프도 없는 시절에, 응? 부처님 당시에 야단법석 들어봤어요? 부처님 법을 설하려고, 어? 지금처럼 강당이 있습니까? 마이크가 있습니까? 의자가 있습니까? 아니야. 그냥 야외에서, 어? 임시로 담 만들어가지고, 부처님은 조금 높은 자리에 앉을 거 아닙니까? 뭐, 나무 잘라가지고 쌓았던지, 풀 베서 쌓았던지, 그죠? 저 뒤에까지 보이게 하려니까, 어? 경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모여서 한 여름엔 더우니까 주로, 뭡니까? 태양이 좀 진 다음에, 다리 때 보름날, 다리 크잖아, 밝잖아. 그리고 보름날 많이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주로 오후에 달빛을 이용해가지고, 그게 이제 한자로는 형설지공 그러기도 하는데, 그죠? 달빛 있을 때. 그래가지고, 달빛 아래 법을 설하는데, 어떤 왕 일행들이 막 왔나 봐. 근데 이제 법문 한참 하고 늦게 도착했는가 봐. 어? 주위에 불자들이 사람들 뭐라 하냐면은, 쉿! 그런 거야. 왕이 놀래가지고, 우리가 왕인데 그러니까, 왕이 무슨 필요가 있냐. 법문 듣는데 조용히 하라고. 쉿! 그러죠. 조용히 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었다고. 이게 광장설이니까, 넓고 크니까, 또 기니까, 발음이 분명하고, 또 길게 멀리 들렸고, 그래서 법문을 제대로 했다. 다 알아들었다. 얘기거든. 깨달았단 말이거든. 그 상징이 광장설이에요. 예? 혓바닥 보시면 부처님 그 나와 있죠.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부처님에게는 시작. 부처님에게 대인의 모습이 있으니 이름은 순법계원이라. 혀끝의 모양모양은 금빛의 깨끗한 보배로 장기되어 있고 한량없는 금빛 광명을 내어 모든 부처님 바다를 두루 비추며 큰 사자우로 면음생을 떨쳐 일체 세계에 두루 도달하므로 일체 중생 가운데 듣지 못한 사람이 없네. 와, 그죠? 부처님 당시에 그 자리에서 법문했는데 이 소리가 똑같은 모습이 다른 우주에도 다른 세계에도 다 유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말하면 위생중계 시스템 비슷해. 이게 시초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각 나라마다 언어가 다를 거 아니에요? 다 알아듣고 깨달아버려. 멋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 법문하는 음성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할까? 원음 또는 일음. 그래서 이름 연설. 한 가지로 음성을 내지만은 각각 들은 사람이 다 알아보니까 원음, 두루두루. 이걸 가지고 온 불교에서 원음 방송이라 해불잖아. 다 불교 따라, 온 불교 시작 불교니까. 온 불교 시작한 사람이 소태산이라는 분이 옛날에 스님이었어. 스님 하다가 깨달아가지고 이제 새로운 불교 운동한다고 자기가 종단을 만든 게 온 불교지, 그죠? 그러니까 원음이란 말이나 이름이란 말이나 일자가 하나 아니고 한결같은, 그죠? 똑같은 음성으로 전달했단 말이지. 그런데 알아듣는 사람은 전부 다 뭡니까? 자기 언어로 알아들어. 멋있다, 그죠? 어? 이게 이제 요즘 말하면, 응용하면 동시 통역 시스템이야. 같이 갖춰져 버렸어.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속에 과하게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그죠?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속에서 활용할 게 많잖아요.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부처님이 어떻습니까? 발신도 하고 또 분신, 수많은 모습으로 당신의 화신을 내보이기도 천백억 화신 그잖아요. 응? 그죠? 또 수많은 세계마다 부처님 모습이 계시고 응? 이런 것들이 보면은 지금 현대의 과학이나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시대냐면은 AR, VR 시대라고 하잖아요. 증강현실 그러거든. 들어봤어요 혹시? 처음 들어봤어요? 증강현실 안 들어봤어요? 좀 공부해가 다음에 공부해가지고 오세요. 이런 시대 살고 있어 우리가. 응? 그죠? 이렇게 단순히 로봇을 이용할 정도가 아니라 로봇이 AI 그래가지고 인공지능 가져버리잖아요. 어?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4~5년 전부터 뭡니까? 가수를 AI 가수를 만들어가지고 인간 모습 똑같아. 감정도 들어있어. 어? 그래가지고는 노래를, 대회를 엽니다. 누가, 어느 회사 제품 잘하나 해가지고. 응?
눈 깜빡이는 거, 박수 치는 것, 율동 똑같아. 앞으로 뭐 방탄소년단 필요 없겠더라고 보니까. 어? 그런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야. 지금은 수술도 누가 합니까? 로봇이 해버려. 뿐만 아니고 우리 혈관 속에 로봇이 들어가 버려. 그래서 진단도 해버려. 어? 이런 내용들이 불교에서는 이미 설한 내용들이고 과학자들이 이제야 이걸 이제 깨닫고서 그 내용들을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응? 하나의 의학으로 과학으로 실현시키고 있잖아요. 이 더한 게 이제 경제를 보면 증강현실 세계가 나와. 과학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어? 보면은 그죠? 이게 경제를 읽으면서 우리가 꼭 어떤 그 실용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수많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모티브를 적용받는 거예요. 어? 새로운 어떤 가능성, 응? 새로운 어떤 시스템 또는 살아가는 방법.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인간을 뛰어넘은 게 아니라 인간답게 가장 인간다운 모습. 그래서 사람이 다섯 개 써볼까? 사람인 써보세요. 하나. 또 두 번째 사람인 읽어볼까?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요즘에 사람다운 사람, 사람답지 않은 사람 많잖아요. 응? 부처님 바로 그런 사람답지 않은 사람의 다 발심해서 어디로? 진정한 사람으로. 이게 바로 사람 중에서 완성된, 갖춰진 분이 부처님이잖아요. 그런 분 되라고 갖춘 게 불교잖아. 그러니까 뭐 공상과학 SF에 나오는 이야기들, SF에 나오는 이야기들, 우주 이걸 막 강조한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모든 것 전부 다 인간들 또는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뭡니까? 동물도 있어야 돼. 미생물도 있어야 돼. 응? 곤충도 있어야 돼. 식물도 있어야 돼. 공존하는 세계. 모두가 함께하는 세계. 응? 이런 세계가 바로 부처님의 불국토다. 그래서 아미타경 보더라도 거기는 새들도 있어요. 그죠? 또 땅도 있어요. 어? 또 수많은 그런 자원들도 있어요. 우리가 자원을 막 해지만은 걱정이 다음 세대는 뭐 먹고 사나 걱정이 돼. 그죠? 어? 바로 부처님 뭡니까? 공존해라. 곤충이 살 수 없는 환경, 인간도 못 산다. 동물이 살 수 없는 환경, 인간도 못 산다. 어? 그걸 강조하고 그걸 가르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게 육바라밀 팔정도 특히 강조하잖아요. 그죠? 그런 말 한다면은 부처님 상호 잘생긴 게 문제가 아니고 그죠? 문제가 아니고 자 여러분 나름대로 그죠? 가지고 있는 응? 신체적인 능력 잘생긴 모습 이것들을 충분히 발휘해서 응? 더 인간답게 살아가는 불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업 빠져야 될까 안 빠져야 될까? 안 빠져야 돼요.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 열의 소광명 공덕품, 또 보현행품, 열의 출현품, 또 더 가면은 예세간품까지 갈 수 있도록 조금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합장하시고, 자 부처님 감사합니다. 자, 부처님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자, 서로 마주보고 도반님 감사합니다. 도반님 성불하세요. 자 박수 감사합니다.